그녀들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위대한 식탁 속 비결, 로즈힙 퓨레입니다. 로즈힙 속 주목해야 하는 성분, 바로 필로퀴놀인데요. 최근 항염작용뿐 아니라 항산화제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K의 일종인 필로퀴놀은 로즈힙에 바나나 대비 50배 넘게 들어있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항염증, 항비만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며 주목받고 있는 로즈힙.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해외 유럽 셀럽들의 뷰티 시크릿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로즈힙 열매는 따자마자 무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영양소 파괴 없이 섭취하려면 퓨레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Quant au tilyroside, c'est une molécule très très intéressante, probablement impliquée dans l'effet anti-inflammatoire et qui a par-dessus ça un effet antioxydant. Mais plus encore, il favorise le métabolisme des graisses et facilite la combustion des graisses. Bien plus intéressant du cynorhodon par rapport à d'autres baies, parce que cet effet anti-graisse peut tout à fait être utilisé pour nous aider dans la prise en charge des personnes obèses. 로즈 퓨레에 다양한 영양 성분과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집중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효능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즈힙이 유해 물질 방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일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콜라만 담은 비커와 콜라에 로즈힙 퓨레를 더한 비커에 각각 같은 무게의 닭뼈를 넣고 24시간 경과를 지켜봤는데요. 24시간 후 닭뼈를 꺼내 확인해 본 결과 콜라에 담겨있던 닭뼈는 까맣게 변한 반면 로즈힙 퓨레를 섞은 콜라 속 닭뼈는 처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즈힙 퓨레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은 혈액 형성과 응고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정화와 해독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요.